그레스호퍼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노에서는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서 명령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령을 타이핑해서 쓰는 방식인데, 그레스호퍼 같은 경우는요, 더블 클릭을 해서 검색창에 검색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래서퍼는 700개가 넘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한개한개다 위치를 다 외울 순 없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것도 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검색창에 검색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숫자는 바로 입력. 디바이드 서피스를 갖고 오세요. 디바이드 커브를 갖고 오세요. 검색을 합니다. 근데 12, 13, 3, 0.4, 6.7 이런 숫자는 검색창에다가 바로 입력합니다. 그 이유는요, 넘버 슬라이더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좀 편집이 어려워요. 그래서 숫자는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프리뷰 관리가 생명이다. 저는 아까 박스를 만들고 랜덤 포인트를 찍고 그 과정에서 앞쪽에 있었던 박스 컴포넌트 프리뷰를 껐습니다. 그때 했던 게 컨트롤 Q죠. 그래서퍼는 히스토리가 하나하나 기록되는 형태입니다. 히스토리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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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여. 그래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화면에 계속 미리 보기가 다 겹쳐 보이기 때문에 모든 프리뷰를 다 켜놓고 작업을 이어나가면은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프로세스를 밟아갈 때마다 뒤쪽에 있었던 아이콘들은 프리뷰를 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관리가 생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수칙입니다. 그래서 그레소퍼는 요 개념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컴포넌트들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알트 클릭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를 마우스 위에 갖다 대고 컨트롤 알트 클릭을 하시면은 그 컴포넌트 위치를 여기 위에 패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하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컴포넌트는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갖고 온다고 하시고, 물론 저야 이거를 몇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렇게 쫙 만들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빈 화면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좀팁 같은 걸 알려드릴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퍼를 많이 써보시면 물론 잘하겠죠. 익숙해지니까. 근데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즉, 논리적인 사람이시라면 그래서퍼를 잘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생긴 걸 만드는 걸 해야 돼. 또는 요렇게 생긴 조금 복잡한 걸 만들어야 돼. 만약에 대학교 그 저희 후배,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 언어를 우리가 할수 있다면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컴퓨터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수 있다는 거는 컴퓨터를 시다를 쓸수 있다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이걸 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주겠죠. 원을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걸 하고 이걸 해. 마치 제가 방금 만들어 드린 것처럼 방금 그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커브를 갖고 와. 랜덤 포인트를 찍어 커브를 만들어 원형 어레이를 해. 그리고 반지름 몇을 넣어서 파이프를 만들어 라는 프로세스로. 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형태일 때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같이 이걸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랑 다시 합쳐 가지고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마치 라면 만드는 방법과 스테이크 만드는 방법처럼 난이도가 있더라도 결국에 한 단계 한 단계 나누다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개한 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난 이거를 만들겠다라는 머릿속에 있는 글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컴퓨터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쉬운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 만들기라고 머릿속에 생각해 놨는데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 명확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유한한 방법, 입력과 출력. 다 바로 다섯 가지 요게 머릿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이즈로 분할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각각 컴포넌트, 배터리가 됩니다. 나누다 보면은 알고리즘의 길이가 조금 길고 복잡할 뿐이지 어쨌든 못할 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그래서 divide and conquer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거를 갖고 사람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이해가 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 과정, 이 논리적인 과정을 생각해 내는 게 바로 그래서퍼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요, 제가 아까 그래서퍼3d.com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생맨 바닥부터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그래서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쓰던 알고리즘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99%입니다. 나는 이걸 처음부터 만들려면은 이거 컴포넌트 이름을 하나씩 다 알아야 되겠네, 하나씩 이름을 다 외워야 되겠네라고 걱정하시겠지만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결국에는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검색자라고 궁금한 걸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보든 뭐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하고 띄어쓰고 그래서퍼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퍼 파일이나 그래서퍼 파일이 들어간 RG 파일이나 3DM 라이너 파일이든 뭐든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퍼 3D.com에서 이쪽으로 링크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퍼는 그거예요. 내가 되게 창의적인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절차를 얼마나 논리적인 사이즈로 나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래서퍼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퍼가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코딩을 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코딩과는 다르게 화면에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아주 재밌는 코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코딩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 화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결과가 컴파일을 했을 때 실제로 런이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체크하는 게 어렵다면은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비주얼한 알고리즘 에디터를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배우시는 게 쉬울 겁니다. 아,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하나씩 공부해보시는 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